지난 화에는 UN의 해양 환경과 해양 생물 다양성에 관한 작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의 해양 생물 다양성 관련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육상 생태계, 내수,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물론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지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2019년 출간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전지구적 생물 다양성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하 생물 다양성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생물 다양성 평가에서는 해양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바다가 하는 역할에 주목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간접적인 효과는 해양생물의 풍부도와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식량 제공, 탄소 흡수 등 바다의 필수적인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물다양성 평가는 전망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호초 군락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호초의 90%가 훼손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산호초 역시 해양온난화와 해양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호나 굴 등 껍질이나 골격을 가진 생물이 형성한 암초는 탄소 흡수 등 해양산화에 훼손되기 쉬운데 이렇게 훼손된 산호초는 연안 보호와 어패류 서식지 제공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다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해양종의 분포가 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수입과 생활에 필요한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평가는 이와 같은 해양 생물 다양성 상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해저 지역 채굴이 허용된다면 생물 다양성 상실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저 보전 연맹은 국제 해저 기구의 심해저 최강 허용에 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은 1980년 이래 10배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3-4억 톤의 중금속, 농해성 물질, 독성 물질, 기타 공업 폐기물이 강물과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다에는 400군데가 넘는 황폐한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물 다양성 상실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평가에서는 어장관리에 대한 생태적 접근법, 공간계획과 효과적인 할당제, 해양보호지역 지정, 주요 해양생물 다양성 지역의 보호와 관리, 오염물의 해양물질 유입 제재,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긴밀한 협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고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화에는 우리나라의 UN 해양법 협약 해양환경 규정 이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